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태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지영입니다. 네. 요즘 뭐하고 지내셨어요? 네, 요즘 네. 그냥 열심히 항상 앨범 준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아, 먼저 태연 씨 목소리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네.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찐친 패밀리 여러분, 친한 친구의 예전 DJ 태연입니다. 반가워요. 아, 지금 어디세요? 되게 시끄러워요. 그래요? 네. 제가 지금 공연장에 와 아, 있어요. 오늘, 네. 네. 아, 무대가 단독, 아, 있어가지고. 무대에 있으시는구나. 네. 사실, 요즘 하는 친한 친구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제가 요즘에 네. 듣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괜찮아요. 앨범을 너무 열심히 아. 만들고 있었나 봐요. 그래요. 2008년도에는 강희 씨랑 같이 하셨잖아요. 네. 네. 2009년도에는 또 단독 진행하셨다고 했는데, 혼자 진행했을 때 떠오르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신가요?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다 보면, 네. 뭐, 혼자 말하고, 혼자 질문하고, 혼자 대답해야 돼서, 가장 좀 의지가 되는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네. 역시. 공감합니다, 제가.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뭐 친구처럼 문자라고 했던 게 네.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네네. 계속 수시로 문자 받고 했던 게 기억에 남고,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기억에 남고, 네. 네. 생방의 묘미라고 또 노래가 잘못 나간 적도 있고, 되게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네, 제가 요즘 혼자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네. 저도 좀 공감이 가는 편이 있네요. 태연 씨 자리에 일부러 앉기도 했었는데 장난이고요.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있으세요? 고정 게스트도 있지 않았나요? 네, 많이 계셨죠. 일단, 저는 네.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일락 오빠가 생각이 나네요. 네. 일락씨. 아, 일락 씨 네. 지금까지도 저희랑 함께 해주셨었거든요. 계속 요즘에도 친친에 나와주고 계신가요? 네, 금요일날 버스킹 하시다가 네. 요즘에 바쁘셔서 안 나오시더라고요. 부르셨나 보다. 맞아요. 오늘 친한 친구 마지막 시간이에요. 네네. 혹시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네. 친친은, 저한테 정말 집 같은 그런 편안한 존재이고,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존재인데요.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많이 서운해요. 그래서, 저도 며칠 전에 그 소식 듣고, 약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되게, 라디오 쓸 때도 생각하게 되고, 어쨌든, 네, 친친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은 거 배웠었고,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고, 많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친친을 대신해서 잘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. 전화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바쁘신데. 네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내일도 네? 친해져요. 감사합니다. 이게 네. 고정 멘트였거든요. 아, 태연 씨 하실 때. 해보고 싶어가지고. 한번더 해주세요. 그리고 끊게요. 네, 네. 내일도 친해져요. 안녕. 안녕. 안녕.